명사수의 명인은 과연 어떤 분일지 만나보시죠. 죽느냐 사느냐 바로 면역력의 문제입니다. 자, 명사수의 오늘의 명의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 질환 췌장담도 소화기 암을 전문으로 보는 경희대학교 교수 동석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명사수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한석 씨, 예, 예.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 예. 눈을 떴을 때 자기 몸 속에서 밤 사이에 암세포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자라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시겠어요? 교수님,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잘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암세포가 막 뭐가 있어? 아이, 그건 아니죠, 교수님. 그런데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진짜로요? 예. 실제로 매일같이 우리 몸에서 암이 될 수 있는 세포, 실제로 암세포가 수백 개, 수천 개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면역력. 사실 면역력 하면 뭐 감기, 노안, 뭐 좀 이렇게 힘들다 이럴 때 면역력 쓰는데 암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면역력 하면은 보통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이나 몸에서 생긴 나쁜 이제 질환을 막는 방어 시스템이 면역력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질 때 그 암세포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예방도 하고 그리고 치료에도 직접 관여하는 게 바로 면역력입니다.